한국 정치사에서 역대 처음으로 원내 경험이 없는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오늘 모두의 주목을 받는 이슈의 주인공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크게 축하드립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과분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고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평가가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것이 그 순간,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뭐 우선 제가 지금 정당 정치에 10년 가까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흘러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뭐 저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대선 승리라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그리고 신중하게 이 직을 수행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제 뒤를 따라오는 저보다 젊은 후배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거든요. 네. 꼭 성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년 당대표가 성공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안 갈 수도 있다. 이러한 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누누이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선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당내에서의 어쨌든 당심의 통합일 테고요. 그리고 야권의 통합.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승리로 이어져 나갈 텐데 지금 일부에서 이제 그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셨거든요. 네. 당에서는 여전히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그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와 이제 나경원 대표와의 관계가 뭐 A와 어쨌든 A 다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두 후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와 저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를 나경원 대표를 지지했던 어떤 당원들이 계시다면은 그게 네. 저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당원들의 마음까지 다 포함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정당 운영을 하게 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네. 나 대표님이 이번에도 역시 대중적 인기나 아니면 당내 지지도가 상당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나 대표님도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그 이전과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예. 뭐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제가 다른 캠프들처럼 사무실을 크게 두고 그리고 또 뭐 임명장을 많이 뿌리고 명함을 많이 찍어주고 뭐 이런 식의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다른 당대표와는 다르게 제가 크게 빚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인사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네. 철저하게 능력을 위주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적성을 바탕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공개 개방형 그런 어떤 당직 선발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두고 큰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선거를 덜어내고 빚지는 선거를 덜어냈을 때 저는 당 개혁이 아주 빠르고 크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의 개혁, 쇄신, 인사에 있어서도 빚진 사람이 없어서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쇄신과 혁신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발이 또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반대로 기존의 어떤 중진 이상 또는 기득권 정치인들 모두 포용, 수용을 하면 혁신과 쇄신에 대한 기대에 충족 못하는 실망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 갈등 딜레마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항상 마치고 나면은 네. 그것이 뭐 항상 혁신이라고 포장되기도 하지만은 인사 교체도 많았고요. 전환이 많았습니다. 네. 보통 근데 지금까지는 계파적 관점에 따라 가지고 뭐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은 친이가 학살당하고 아하. 친이가 당권 잡으면 친박이 학살당하고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잣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사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시도하는 개혁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반발할 지점은 좀 적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계속 들어오고 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 이제 당대표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젊다는 것이고 신선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대로 보자면 원내 경험이 없다. 네. 그리고 당의 중진들을 포함한 많은 그 당내 인사들을 통합하고 이끌어 나가고 관리할 능력이 있겠느냐, 경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내 경험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제가 아직 당선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네. 우리 당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당내 의원들이 계십니다. 특히 예.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활동하게 될 김기현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행정 경험까지 있는 분으로서 그런 분을 많이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정당에 있어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최고위원도 지냈고 애초에 비대위원으로 영입됐고 혁신위원장도 지내봤고 다른 누구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원내 경험에 대한 부족을 국한해서 보자면은 네. 저도 또 노력하고 많은 분들 조언을 듣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로 질문과 또 메시지를 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MBC 미니로 허선미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국민의힘에 당내 개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저는 당내 개파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제 친이 친박이 이제 한창 붙었을 때 그때가 극에 달했을 때고요. 네. 지금은 이미 저희가 이제 야당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개파에 의한 어떤 이런 갈등이나 논쟁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뭐 특정 후보 입장에서 뭐 네. 유승민계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예. 개파 논쟁이 부활할 조짐 보였는데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어떤 실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 어떤 개파 논쟁 같은 경우에는 네. 곧 제가 이제 당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야권 통합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과 바로 이제 대표 당선 이후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우선 대선 경선을 공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네. 특정 대선 주자와 뭐 만남이라든지 소통하는 것이 자주 노출되면은 그분들도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저도 그리고 공정성에 약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당에 안 계신 대선 주자 중에 예외적으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당 문제 때문에 다소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 계시고 합당을 저희가 논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주제를 국한해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하. 특정 대선 주자를 위해 가지고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네. 지향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홍준표 그 의원과 네. 어떤 당 대표 당선 이후에 이렇게 소통 네. 연락이 있으셨나요? 당 대표 이번에 되기 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거의 뭐 빈번하게 소통을 나누었고요. 네. 특히 뭐 복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의견 교감을 이뤘습니다. 아, 그럼 복당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원론적으로 홍 대표에게 그 복당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진행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홍 대표가 그 당에 복당한다고 했을 때 당내에서 일부 반발하는 인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자주 밖에 노정되면은 우리 당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당내 의견을 한번 듣는 과정은 겪고 또 저희가 네. 설득할 겁니다. 설득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말씀도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당선되신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사이에 안 대표와 통화나 연락하셨나요? 안 대표에게는 제가 개인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안 대표 측근 인사들에게는 한번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뭐 지금 이게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그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예정이시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관련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께서는 버스는 제 시간에 떠나야 한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절차는 그대로 밟겠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시라.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변함이 네. 없으신가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을 개인 단위로 언급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당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할 것이고요. 예.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위축감이 들지 않도록 당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상호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강하게 제지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자,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네. 대표 다 국민의힘 바깥쪽에 계시는 인사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가 제대로 나오고 나중에 통합 과정을 거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야 맞는 게 아닌가, 제일 야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장 우리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우리 전당대회가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비록 낙선하셨지만은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이런 분들도 당의 지도자감으로 다들 인정하고 계시고 더 큰 선거에도 출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당장 뭐 최근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의지가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지지율 상승세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 저는 저희 당내 이런 새로운 주자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당내 유력 소위 말하는 유력 그 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그 의미 있는 어떤 지지를 확보한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아젠다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복지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주가 되었을 때는 이재명 네. 지사가 가장 여론을 주목받았고요. 아하. 또 반부패 영역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네. 총장의 지지가 높아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 또 지금 최근에 보면 공정이라든지 젊은 세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상황 속에서는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봅니다. 네. 저는 항상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대선이 아직까지 9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네. 속단하기 어렵다 봅니다. 예, 민의로 박미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선까지 네. 당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으시죠. 혹시 네.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어우, 너무 큰 그림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승리를 위한 어떤 네. 개혁 외에는 딱히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네. 다만 조금 더 디테일로 가면은 예. 지금 저희 전당대회와 그리고 과거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이 흥행했던 이유를 다시 복기해 보자면요. 네. 결국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승부여야 합니다. 아하. 다양한 주자군들이 나와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네. 끝까지 땀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제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예측 불가의 예, 그렇죠. 그런 그 흥행이 있는 그런 경선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그 흥행을 위해서 혹시 지금 네. 이야기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제입 뭐랄까요? 제입당이라고 할까요? 다 역할 부여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 선수 역할은 아니고 이제 감독 또는 코치 역할을 이제 주로 하셔서 성과가 네. 많으신 분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네. 저는 충분히 이번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선대위원장 영입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대선 후보가 원래 정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당대표라 하더라도 만약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은 제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밑에 놓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선 후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하는 역할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